초경이 언제예요? 노리쥐 뭐야? 팔이 날려 지금? 응? 팔이 날려? 무슨 소리야? 노리쥐지. 네, 이런 식으로 미리 촬영하는데 님 노래가 이거 노래야? 지금 이게 약간 콘티처럼 시간 안에 올 수 있냐고 전화. 야, 여보가 옷을 세팅해준 너 덕분에 파티복이 왠지 우리 잠옷일 것 같아. 잠옷이구나. 잠옷을 만들 거야. 걱정됐다. 총 그냥 출시라고 하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잖아. 노리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엄청 좋아. 안녕하세요. 오, 너무 예쁘다. 짬비, 고르벳. 네. 아, 안녕하세요. 봤다, 유튜브에. 아, 정말요? 저희, 뭐야, 브이로그에요? 저희도 봤어요, 브이로그. 브이로그에요. 어머, 네. 애초 캠 쓴다. 안녕하세요. 그런 거 쓴다. 구독 구경하는 거 많이 올리셨잖아요. 아, 네, 저희. 싸우고 올리셨잖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도 보고 있었어요. 힘이 엄청 많이 봐가지고. 어, 네, 쌀이 없어요, 형님. 보자마자 알아보겠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 영상 많이 봐서. 아, 진짜? 막 운동 보내시고 배웅하고. 아, 맞아요. 진짜 재밌게 찍어요. 네, 오늘 그래서 네? 9시 오셨어요? 네. 피곤하세요? 아니요, 지금 피곤했는데. 카메라를 들으니까 갑자기 아유, 힘나고 나가시면 되겠다. 잠깐 또 텐션 쉬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실제로 나갈 거. 어, 뭐야, 또 카메라 있었어? 저희 1시 40분에 슈트를 해요. 아, 네네네. 선배님 메이크업도 좀 해주세요. 저희 네? 얼굴이 이제 뽀송해졌어. 아, 그러게요. 옛날에는 이제 그래서 아니 막 여드름 있는데 괜찮아 가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놀러 가고 그랬는데 화사해졌다. 야, 대박. 남자한테 가면 돼요. 만약에 내가 외적으로 뭔가 꾸민 게 있으면 또 솔직히 뭐 화장만 안 했다면 머리 길어도 그냥 남자 화장실 가면 사람들 놀래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거죠. 정말 얘기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땐 그냥 장애인 화장실 갔나 봐요. 맞아요. 거기는 한 칸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 독립 화장실. 맞아. 좀 마음 무거운 화장실을 그거를 일반 화장실 빡쳐서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데. 성형도만 한번 제가 병원에 입었어요. 대학병원에. 우리 근데 환자복이 남자 환자복 여자 환자복이 다르네. 이거 전에 색깔이. 아 분홍색 하고. 네. 그래서 아 큰일 난 거야. 분홍색 하다.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필치가 들어간 화장실 있더라고. 아 거기서. 아, 그래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솔직히 지금은 그냥 분홍이 입고 가는 게 제일 자연스럽잖아 사실. 아, 지금 저 주민번호도 이기고. 아 진짜 완전 바꾼 거예요? 다 바꿨어요. 대박. 대한민국에 몇 없는 진경 경험 있는 여성이에요. 아, 실제로. 저 수술하고 나서 산부인과를 갔을 때 이제 진료를 보잖아요. 아~ 진료를 보는데 이제 병원에서 제가 트랜스젠더라고 밝혀요. 그래야 네, 진료를 잘 보니까. 그래서 진료를 보니까 트랜스젠더라고 그러면 그까지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나는 현대 여성이야 이런 느낌으로 안 놀란 쪽 이렇게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말씀을 하시다가 초경이 언제예요? 초경이요? 저 탄식 있었지? 내가 올해 수술을 받을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보호자가 코로나 때문에 한 명만 올 수 있고 네. 당연히 배우자가 가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신분증을 챙겨서 갔는데 근데 이제 입원해서 있을 때 수간이잖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저녁에 새로 이렇게 가슴 좀 드러나는 얇은 올리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봤으니까 그게 이제 태어나기 전날에 어쩜 이렇게 친구분이 잘 챙겨주시냐고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제 배우자예요 그랬는데 수간호사가 나이가 꽤 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 그러시구나 세상에 배우자님이 이렇게 와이프를 챙기시는 분이다 이러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 관계는 뭐 얼마 동안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수술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수술하고 와서 장폐색이 걸렸어요. 그래서 장폐색 엄청 위험한 거 아니에요? 엄청 위험해요. 병원에서 이제 장폐색이 왜 걸렸나 하다 보니까 수술도 말을 해야 됐고 병원에서 큰일이 났어요. 이거를 남자 병실을 보내야 되나 여자 병실을 보내야 되나. 여자 병실은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안 되고 아 이게 안 돼? 남자 병실을 보내자니 정정 전이니까 네, 수술을 안 한 겉모습만 저러면 남자 병실을 보내야 되는 그 시스템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병실 5인실 자리에 비웃다 혼자서 잤어요? 근데 11년 같은 똑같이 똑같이? 되게 그래도 잘해도 되는데 너무 오히려 남자 병도 가야 된다고 할 줄 알았어. 너무 배려해 주시네. 돌아가는 거는 진짜 네. 와, 완전 예뻐. 파리치예요. 치명적이에요. 아, 치명적이에요. 네, 네, 일하느라 나는 머리 따위 신경 쓸 틈이 없다. 여기 원래 아침.
다른 언니한테 알게 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밥을 드시구나. 먹고 가야죠. 나는 누나가 밥 먹고 갈래요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누나 밥을 안 먹으시고. 근데 이제 대기분들이나 레즈비언분들 보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은 사실 수술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내가 같이 살아도 만약 죽으면은 그 사람의 시신을 내가 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제가 아는 게이 커플 있었는데 한 명이 되게 오랫동안 아팠고 경관호를 막 해주고 갈 줄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파서. 근데 이제 상주석이 없고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밥 먹는 데서 왔다 갔다 해서 인사하고 그냥 음식 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유언 이런 거에 재산 이런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도 써야 되는구나. 꼭 써야겠다. 왜 이 사람 죽어서까지 이렇게 감춰져야 되고 막 그런 게 되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날 뮤비를 찍으며 가장 좋았던 점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본인이 가진 색깔 그대로를 아끼고 본인의 색깔만큼 다른 이들 또한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유독 즐겁고 풍성하다. 대화를 하다 보면 각각의 다른 어려움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 트랜스젠더 예나님은 이미 성별 정정을 마쳐서 우리가 파트너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생각하지 못해봤던 어려움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너무나 다른 어려움을 안고 사는 걸 또 한 번 크게 실감했던 순간. 오늘 촬영을 하며 만난 분들 모두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람. 그 마음만큼은 갖지 않았을까? 각자의 영역에서 즐겁게 사는 성소수자들이 든든했던 하루.